너무 무섭다. 이 표정 관리가 아우 안 되더라고. 이게 제일 무서워. 라콤 번지 점프 하잖아. 아니야 이거. 라콤 이게 우리 신혼여행이에요. 극기 체험이 극기 수련. 기를 드리려는 그런 속셈. 내가 무서워하는 거를 골라서 하는 것 같아. 서로를 위해 주려고 탔는데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데이트 1코스 망했다. 발에 끈에 힘 풀렸어요. 네? 그런 얘기를 어떻게 좋아하세요? 저 변들서 다. 아, 놓고 페달 좀 밟아요. 오빠가 준비한 또 하나의 이벤트 열기구 되겠습니다. 열기구 되겠습니다. 너무 추워요, 라고. 어? 나 원래... 고소공포증 있어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자. 아우, 불안불안해. 올려주세요. 네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엄마. 오, 지금. 너무 멋있다. 오. 오 마이 갓. 사람이 개미만해요. 멋지지? 와, 멋있다. 멋있긴 멋있는데 춥고, 무섭고. 숲으로 좀 가야 되겠어. 락공, 겁먹는 거 아니죠? 락공. 겁먹어야지. 락공! 이리 와요, 이리 와. 그 사진을 봤을 땐 굉장히 로맨틱해서, 아, 이걸로 한방 끝이다. 속초고 뭐고. 근데 열기구가 그렇게 무서울 줄이야. 라코! 일어나요, 일어나. 일로 와봐요, 빨리. 아니, 빨리 와봐요. 라코, 일어나요. 일단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있어요, 여기서. 뭐 이벤트가 있어요? 앉아도 보여요, 나. 독재야, 독재. 앉아도. 아, 안 들어가요, 라코. 아, 골반이. 라코,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. 이게 나요. 잡았어. 나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. 나왔어. 지금 이게 목에 넘어가요. 이게 자, 주방장님 부탁드립니다. 주방장님도 앉아 계셔가지고. 오빠가 준비한 이벤트 열기구 저녁 식사. 나 그거 안 타봤는데 타자고 그런 거죠. 네. 탔는데 겁이 나는 거죠. 네. 와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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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어지러 죽겠습니다. 스파게티 얼은 거 봐. 얼었어. 이걸 어떻게 먹어? 다 식은 거 추워가지고 벌벌 떨리는데. 벌써! 짠! 고공에서 주사 부리게 생겼네. 자, 두 번째 이벤트! 먹지도 않았는데? 자, 일단. 배가 안 불러오면 화를 내니까. 자, 아. 자. 아. 자, 시작해주세요. 주방장님! 추워 죽게 물어보면 된 건 뭐예요? 나 진짜. 이게 뭐야, 이게. 멋있다! 멋있다! 저쪽 음악 좀 들어. 어.
시간 되십시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두 분 재밌게 놀다 가십시오. 가이소. 와, 주방장님. 예. 신나는 노래 돼요? 연주? 신나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. 와. 예. 와. 아, 잠깐만, 노래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? 아. 주방장님, 무슨 노래예요? 지금 너무 춥고 흔들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이걸 다 언제 준비했어요? 응? 신영이가 최고의 아내로 뽑히자마자 난 최고의 남편을 뽑히지 못했잖아. 네. 오빠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여기 저 먼 산에 딱 한번 해보세요. 락꿈! 신혼여행이라면서! 전지훈련, 극기훈련이에요! 추워 죽을 것 같아요! 그래도 고맙네요. 까꿍! 여러모로 눈치 없는 남편을 잘 받아주고. 더 높이 올려주세요, 사장님. 아니. 알았어요. 하지 마. 좋은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요! 자, 건배. 건배. 까꿍. 락꿍. 좋죠? 감동했어요. 감동했어요? 네. 사장님! 네. 좀 더 높이 올려주세요! 아니. 왜 그러니? 아니. 안 돼요! 아니, 진짜 나 지금 방송이고, 제가 방송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. 농담이 아니고. 아유, 고마워야 돼. 아우. 귀엽죠.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으니까. 근데 너무 좋던데요, 저는? 이 올라가서의 느낌은 내가 경주를 다 가진 그런 느낌이었어요, 진짜.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... 이쪽은 한 50억 정도 되나요? 60억. 공주!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아니대옵니다! 아! 잠시만요. 깜짝이야.